저는 오늘 의사의 지정대로 회의를 연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시간 맞춰서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국민의힘 포함해서 현장석에 있어야 될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21일 날 당일 청문회 열리는 날, 그날 이동관 씨 아들이 다녔던 학교의 1학년 담임선생님이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학폭이 있었고 그리고 진술서는 사실 그대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학폭위가 열렸다 그러면 학폭위의 학폭 사실이 기재됐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동관 씨의 아들은 소위 말하는 고대 원하는 학과 수시 추가 합격할 수 없었다라는 게 100이면 99명이 얘기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명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동관 씨는 증거를 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증인으로 김승유 씨 그리고 그 당시에 담임교사였고 현재 교장선생님인 전 담임교사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아무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완전 범죄를 획책하고 있지만 이제 국민들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동관 씨를 왜 청문회를 통해서 더 이상 후보자뿐만 아니라 지명할 수 없는 인물임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판단은 국민의 몫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백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영배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정말 참담하네요. 위원장이 회의는 마치 상임위가 자기 것이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여야 합의는 지켜주지 않고 이렇게 야당 의원들만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런 방식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동관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경찰청 조사실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방통위원장이 무슨 방송장악 경력직 사원을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보니까 언론장악 횡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증거 문건이 아주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학교폭력 은폐 무마 증언이 아주 차고 넘칩니다. 인사청탁,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의혹은 정황이 아주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당사자가 단 하나도 명쾌하게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5억이나 또는 3억이나 이렇게 거액을 청구를 했더라고요. 후보자 답변을 이렇게 잠깐 돌아보면 너무 태도까지 아주 뻔뻔하고 당당해서 그리고 거짓말을 그냥 입만 버렸다 하면 거짓말을 해서 정말 이런 경우는 그동안 공개 후보자들 가운데 아주 최악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아주 모욕적인 언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씁니다. 공영방송과 그 구성원들을 홍위병이라고 하질 않나. 또 그런 방송들을 노영방송이라고 왜곡을 하지 않나. 이거는 그냥 당사자들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주권자들,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적격 청문 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장악 기술자 경력직 사용 채용하려는 게 아니라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아니면 대통령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었는데
이동건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 연재위원 발언하시고 서동경 의원 말씀해 주시죠. 여야 사이의 합의를 깨고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모르쇠, 잡아떼기, 반복적 거짓말, 말 바꾸기를 거듭했습니다. 이동관 후보가 아들 학폭 문제만 하더라도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점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 학폭 의혹에 대해서 추가적인 규명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정순신정검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고 나서 정순신정검사의 아들 학폭 무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순신정검사는 하루 만에 국가수사본부장을 사퇴했습니다만 학폭 사건과 학폭 무마 의혹의 중대성에 비추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청문회를 통해서 상당 부분 진실에 근접할 수 있었고 청문회 결과를 반영한 학폭 방지 법안들이 많이 발의가 돼서 그 법안들을 모두 심사해서 학폭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이동관 청문회를 통해서 이동관 자녀의 학폭 의혹이 해소가 되고 그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다면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이번 청문회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근접하지 못했고 이동관 후보자와 1학년 담임선생님의 진술이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진술이 더 맞는 말인지를 검증할 기회도 없이 청문회를 마쳐야 했습니다. 어제 국회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간사가 이동관 자녀 학폭 청문회 개최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한 바는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 더 상의하겠습니다만 청문회를 통하건 아니면 국정감사를 통하건 간에 이러한 식으로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건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국회 교육위원회가 이후의 과정들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과관주 의원님 다 하시고? 네. 자, 그럼 유현찬 의원님. 예, 참으로 참담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야로 갈려있고 정파적으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우리 국회는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어떤 판단을 하는 최소한의 규범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 컨센서스가 있는 거죠. 그 기준은 바로 법입니다. 그 법을 실정법을 위배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여야의 정파적 차이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이 가장 어떤 인물에 대한 판단의 핵심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이동관 후보자는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에 국정원을 동원해서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사찰하고 그리고 이 방송사의 인사에 개입하고 그리고 보도에 개입하고 그리고 이 방송사 자체를 장악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거기에 대한 증언이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국정원의 모든 많은 직원들이 한결같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 수사를 통해서 이 진실을 진실에 접근했던 서울지검, 서울중앙지검 장이었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내용을 알면서도 다시 이동관 후보를 기어코 방통위원장에 앉히겠다. 정말 방송장의 기술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일까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진행된 청문회,
결과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우리는 이 청문회를 통해서 더욱이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후보자를 바로 지명 철회해 주기를 정말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훈 의원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여야 간에 합의된 의사 일정을 불과 20분 전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취소하고 저희들만 이렇게 앉아 있는 현상이 정말로 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장재원 위원장의 그런 의사 진행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규탄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그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인사청문회를 하기 전부터 이미 언론이라든지 국민들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금요일 날 10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면서 부적격이라는 거에 대한 확증, 심증,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나온 증거를 볼 때 그분이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은 더욱더 또 분명해졌다고 하겠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또한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개인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면서 제출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 인사청문위원들이 그 실체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그 인사청문 과정에서의 행태, 그동안 언론 장악으로 인한 시도, 또 그 대변인실과 또 홍보수석실에서 근무할 당시에 그 홍보수석실이나 대변인실 명의로 작성하거나 요청으로 작성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 무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걸 진짜 그 밑에 있던 일반 그 비서관이나 행정관이 일방적으로 그 작성을 하고 보고도 안 했다는 것인지, 만약 그걸 진짜 모르고 있었다면 정말 무능했던 행정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일 수밖에 없고요. 물론 제가 볼 때는 다 알고 보고받고 지시하고 다 그런 지위에 있었다고 보지만요. 어쨌든 그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금으로서도 저는 이동관 후보자가 우리 방통위를 이끌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신념이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방통위원장 후보자 자격을 자진 사퇴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다음 정풍봉 의원님. 예. 네. 뭐 앞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 여당의 여러 가지 법과 규범, 합의, 상식적 판단을 정말 거스르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동관 씨는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방통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천적으로 방통의 자유와 방통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목적에 원천적으로 위배되는 그런 분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선이 특별 고문을 맡았었고 현직 대통령 특별 보좌관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했을 때 어떻게 방송의 자유와 방통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법 이전의 상식입니다. 법에서도 분명하게 이건 결격사유에 준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청문회에서도
여당 의원의 질문에 이동관 씨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공영방송의 경영과 편성 제작 보도에 마치 방통위가 간섭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방송법 4조 편성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동관 씨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자질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통위원장으로서 이동관 씨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 외에는 다른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는 지명 철회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동관 후보자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만이 앞으로 있을 또 다른 방송 참화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완주 의원이 오셨는데 성공의 시를 좀 소회를 좀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소회는 아니고 소회. 우선 한 20분 전에 이렇게 파행적 운행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사우드에도 상영을 열고 사는 게 관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고요. 청문회를 통해서 이동관 후보 개인 신상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뭐 자녀 학폭, 뭐 생기부 수정 문제, 인사 청탁 문제, 부동산 문제, 증여세 세금 탈루 문제, 건보 관련 문제, 그리고 주민등록법 위반 문제 등 한 6~7가지 문제가 다 사실은 간단치 않은 의혹이고 어떤 부분은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후보자가 깔끔하게 해명과 소명을 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건 차치하고서라도요. 저는 이제 정책적 자질 문제가 있느냐, 이분이. 이런 부분을 좀 여러 의원님들하고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방송통신 설치법이 2008년도 이명박 정부 시절 이동관 후보가 홍보수석이었을 때 법이 통과돼서 일대 최시중 위원장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가끔 잠깐씩 방송과 통신에 대해서 후보자 입장을 물어봤을 때 공이 융합시대이다. 그러면 방송하고 통신에 있어서는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더 배려를 많이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대에 새로운 환경 이런 정책의 필요에 의해서 두 정책 인물 하나로 위원회로 통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동관 후보가 그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줬던 것은 극히 편향적이다. 극히 편향적 정책 내지는 자질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방송에 대해서는 그나마 자기 소신을 갖고 나름 얘기했지만 지켜보셨지만 통신에 대해서는 정말로 일반 국민들이도 알고 계시는 수준의 통신 정책이나 이 통신이 얼마나 중요하면 온 국민이 갖고 있는 핸드폰 그다음에 차세대 정말 죽기 살기로 경쟁을 하고 있는 5G를 넘은 6G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 이런 부분은 정말 뭐 실망 정도가 아니라 경악스러울 정도로 이해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을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정책적으로는 너무 방송 중심에 통신에 대해서는 문혜연 반쪽짜리 위원장이 아닌가. 그것도 본인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든 정부의 한 일원으로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자질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나마 방송과 관련된 부분도 많은 의원님들이 또 어떤 옹호해주는 편에서도 그렇지만 방송에 대해서도 어쨌든 뭐 방송장악 의혹을 갖는 여러 문건과 정황들을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 또한 방송에 대해서도 현향적인 방송관을 갖고 있는 이런 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반쪽짜리에 또 방송관도 그나마 또 반쪽짜리 이런 분을 과연 칠 때인가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하는 것이 타당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조금 더 뭐 공부해서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은 계시지만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뭐 어디 인터뷰에 그럼 국민들한테 한번 여쭤보자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썩 좋은 이 위원장 내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람직스럽다라고 보지 않을 거다 생각해서 임명권자인 임명권자께서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국민들이 뭘 우려하고 있는지를 고민했으면 좋겠고 늦더라도 우리 여야 간사가 논의를 하셔서 오늘 중에 어쨌든 채택이 되든 안 하든 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전체인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여야가 바뀌고 하면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형해화가 될 수가 있다. 하루만 버티면 되고 뭐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해도 되고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무용론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간 이런 문제 때문에 여야가 청문회법 개정을 많이 개정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현재 상황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되고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제에 하여튼간 마지막 여야 간사님들이 뭐 단 30분이라도 전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회의를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완주 의원은 그 신상 문제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미흡함이 있었다는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인사청문회가 국회의 법이 만들고 있는 제도인데 그 제도를 정말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정리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가 끝까지 협의해달라 이런 거 요청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인영 의원님 말씀. 네,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여야 간의 국회 운영을 둘러싸고 정쟁의 소지도 있고 또 이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상임 운영에서 그러나 이 청문회의 어떤 절차 이것이 시종이 명확하게 진행되지 않는 점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이견과 경쟁의 소지가 있어도 청문회라는 그 법적인 의무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으로서 시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아마 우리 국민의 눈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고 좀 시대에 뒤처지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려고 생각합니다.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상임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당 측의 의원님들께서 청문회의 법적인 절차 이런 것들이 시종일관하게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이런 과정에 조속히 응해야 한다 이런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방통위원장 후보, 이동관 후보에 대해서 저는 임명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방통 폭군의 시대가 열려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청문회를 지켜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선
매우 보법적이고 또 난폭한 이런 방통 폭군의 시대가 열려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언론과 방송에 있어서의 공정성, 또 중립성, 또 민주성, 투명성 이런 것들을 보장받기 어렵다 이런 생각됩니다. 지난 시절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던 언론 탄압 잔혹사, 언론 장악 일대기, 변대기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비록 그 법망을 피해서 그 처벌을 받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그 진실은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고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법의 처벌을 면했을지 모르지만 양심 속에서 또 그로부터 탄압받았던 많은 사람들 가슴 속에서 그 죄가 사해지거나 또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란 점들을 분명히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방통위원장에 임명될 때가 아니고 또 임명되어서도 안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탠다면 답변하는 태도도 상당히 중요한 그 후보로서의 어떤 자질 이런 것들을 의식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공적이고 공식적이고 또 진지해야 할 자리에서 이 사적인 자리에서 또 이렇게 잡담이나 하는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나와바리라는 표현이 너무 쉽게 튀어나오고 또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응답하는 과정에서 밥 먹으면서 생각해볼까,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볼까 이런 것은 그 이유가 없지 됐건을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저는 국회에 대한 그 경시의 태도 이런 것들이 본질로서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고 매우 경망스럽고 불성사나운 이런 그 모습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꼬투리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이 튀어나온 것이고 더 확대해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어떤 적대감 이런 것들이 노출되고 또 가볍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태도와 자질로는 방통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감당하기가 지금은 어렵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본인을 돌아보고 좀 더 성숙한 뒤에 다시 그 청문회 절차로 공직의 절차로 그렇게 돌아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후보의 지명은 지금이라도 철회되고 본인 스스로가 사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동관 후보가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은 방통 폭군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변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번 청문회 보면서 이제는 국회 청문회 제도가 완전히 무력화됐다, 상향화됐다 이런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가 증인 채택 거부입니다.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이번 청문회가 되어있다. 두 번째는 청문회 자료 제출 거부입니다. 청문회 자리 제출 거부 문제는 많은 의원들에게 지적했지만 청문회 당일날 의원에서 제시돼가지고서 위원장이 의원의 의결로 다 후보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한 그 자료가 현재까지도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청문보고서 채택입니다. 어떤 형태든 청문보고서에다 어떤 내용을 담을까에 대한 최소한도 청문위원 간의 논의 자체를 갖다가 배제시켰다는 것은 청문보고서를 의도적으로 채택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심할 수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청문보고서 재성구 요청이 행정부에서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청문보고서도 채택 안 했는데 청문보고서 재성구 요청에는 청문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절차에 의해서 모든 청문회가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청문회 제도 이 자체는 평행화되는 것이 아니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청문회 임했던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 시간을 갖고 그거에 근거해서 청문보고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내가 간사들끼리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론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 10시에 회의를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합의를 일방적으로 깬 거에 대해서 유감이고 저는 이 변경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동의한 바가 없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고 추후에 보고서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충실히 하자라고 제가 분명히 제안을 했습니다. 유감이라는 말씀 드리겠고 만약에 장재현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의사가 없으면 사회권을 저한테 넘겨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충실히 여야 의원들의 청문회 임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소회들, 결론들, 청문위원으로서 결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결론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거에 근거해서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청문회를 거치면서 참 이런 사람을 청문회에 보내도 되는가에 대한 자괴감이 우선은 있었습니다. 대상 자체가 안 되는 분이죠. 그게 확인이 됐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역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꾸 과거의 문제를 들춘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만 과거의 문제에 대해 정확히 정리가 되지 못한 측면이 강하고 과거로부터 그 어떤 반성과 기운도 찾고 있지 못하는 후보자의 후한무치한 태도가 또 공직 수행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이동관 후보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 형성의 문제, 세금 문제 등등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된 것만으로도 여러 건이 있어요. 우리 박안주 의원이 해외 나가 있는 자제들에 대한 증여 문제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정근 의원이 배우자한테 증여 문제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안 줬는데도 확인된 겁니다. 자료가 줬으면 엄청난 일들이 확인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장소를 오셨나요? 아니 사회권을 갖고 오셨습니까? 뭘 사회권이요? 아 사회권 안 가져왔으니까. 아니 합의된 대로 하셔야지 왜 합의된 대로 안 하고 그렇게 뭘 합의된 대로 해. 합의를 우리가 뭘 합의해. 아니 저렇게 뻥뻥하게 거짓말. 월요일 10시 회의 공지. 그런 얘기 할 것 같으면 나가세요 나가세요. 여기 앉으신 기분 없잖아요. 우리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까 나가 계시고 이따가 얘기해보자. 아니야. 아 이따가 얘기하시라고. 9시 반 해도. 해자해도 그해. 9시 해도 그해. 아니 상임위라는 것은 안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건이 있잖아요. 안건이 왜 없어요? 안건이 뭐 있어? 여러분들끼리 보고서 채택했고 나네요. 보고서 채택은 여러분들끼리 그냥 지난 하루 종일 했는데도 결론 난다고 여러분 부적기는 했잖아. 아니 그래서 분명히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오늘 10시에 회의를 열어서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나서 보고서 문제를 협의해서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보고서 채택의 건이 어떻게 상정 안건이 됩니까? 참말로. 그다음. 자, 그. 잠깐만. 여기. 아니 됐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 아니 잠깐만요. 나가세요. 이따 저랑 협의하세요. 우리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까 회방하지 마시고. 강사가 내한테 명령 내리는 거요. 얘도 할 말을 하고 내 나갈게. 아, 이거 공식 회의가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의 간담회 자리니까 나가시라고요. 우리 회의를 방해하지 마시고 나가세요. 그렇게 나가시라고요. 나가세요. 왜 가세요? 나가세요. 왜 우리 회의 간담회인데 왜 그 방해하십니까? 위원장도 자 그럼 앞으로 제가 그러면 국민의힘 간담회를 제가 참여합니다. 채택해 주고 부적게 그건 달아서 우리가 보내줬어요. 여러 가지 옛날 전략식이니까. 그럼 회의를 열자고 회의를. 하고 왜 민주당 의원들 간담회 나와가지고 그럽니까? 그럼 공식 회의를 해주세요. 공식 회의가 아니고 그래서 아이고 뭐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대체? 하면 왜 들어온 거예요? 뭐 저 상의 좀 민주당 의원들 그 감정 자극하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감정 자극한 게 아니고 왜 들어온 거예요 그럼 대체? 조성래 간사님 네.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 그렇게 하셨니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박성준 간사님.
분명히 거짓말 한 적 없고 제가 분명히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청문 보고서 채택상이거든요. 아까 지금 정말 해방에도 너무 하네. 자, 그래 제가 마무리를 하는데 들어오셔가지고 해방을 놓는데 자 마무리를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야 간사 간의 협의는 8월 18일 인사청문회를 하고 오늘 10시에 회의를 열어서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회의를 토론 시간을 갖고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공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회의 개최 20분을 남겨놓고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 겁니다. 그렇게 뻔뻔하게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는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그 여당은 뭐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이래 가나 저래 가나 대통령이 그 어떤 부적격 사유를 갖다 붙여도 대통령은 임명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인 신상 문제나 도덕적 측면이나 준법 정신 그리고 삐뚤어진 언론관 편향적인 방송관 이런 모든 흠결뿐만 아니라 아까 박안주 의원 얘기한 것처럼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을 하고 임명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이미 이동관 씨는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으니 확인되고 판명됐다. 저는 저희들은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거나 양당 간의 결론을 오늘까지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박성준 간사 와가지고 자꾸 우리들의 이 토론을 방해하셨는데 예, 박성준 간사하고 협의 계속 할 겁니다. 당연히 할 거예요.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